얼마 전 연예계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네. 바로 음주운전인데요. 사고를 일으킨 가수가 2000년생으로 겨우 20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네, 가수 노엘인데요. 2년 전이죠. M채널의 고등래퍼에서 정말 고등학생 시절에 굉장히 래퍼로서 두각을 보여서 눈길을 끌었던 친구인데 하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내 연예계 최연소 음주운전이라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타이틀까지 붙게 됐습니다. 네, 가수 노엘은 본업보다는 이제 아버지 때문에 더 맞아요. 유명하게 된 그런 사람인데 본명이 이제 장용진이고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자유한국당의 장재원 의원입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 때 청문회 스타였죠. 장재원 의원도 그래서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은 각인을 시켰었고 특히 이제 청와대 의무실장에게 그 대통령에게 미용 목적의 주사 처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시인을 하게 만든 사람이 또 이 장재원 의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그 아들에게도 좀 더 관심이 많이 쏠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정말 장재원 의원은 청문회에서 활약하는 분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 청문회에서 그 딸의 스펙을 추궁했던 분들 중에서도 가장 좀 목소리가 높았던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며칠이 지나지 안아서 본인께서 그 자녀 논란을 휘말리면서 굉장히 곤란에 처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장재원 의원의 발언 수위가 계속해서 강성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참 공교롭게 아들 사건 그렇죠. 때문에 장재원 의원이 그냥 조용히 이렇게 묻히는 경우가 생긴 거죠. 네, 이렇게 정치인 아버지를 둔 가수 노엘. 노엘이 사고를 낸 건 7일 새벽이었는데요.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이런 사고를 낸 겁니다. 당시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였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네. 굉장히 빠른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붙여야 되나? 많이 안 다쳤어요? 그 스파크가 날 정도면 속도가 굉장했던 거죠. 거기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2%면 거의 만취 수준인데 저렇게 빠른 속도로 차를 운전하는데 같이 쫓아 달리다가 속도가 100km가 저게 넘어 보이는데 네. 마침 또 밤 시간이어서 늦은 시간이어서 도로가 좀 비어 있으니까 저게 더 좀 과속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차량이요. 무려 3억 원에 달하는 고급 수입 네. 수입차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노엘이 그 자동차를 공개한 건 그 이제 인별그램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3억 좀 덜 되는 차를 샀습니다. 5월 30일이 제 생일인데 제 생일날 그냥 저한테 선물 주는 셈 치고 그냥 샀어요. 근데 이제 이 해당 모델의 가격이 2억 원이 넘습니다, 일단. 그리고 풀옵션을 장착하면은 3억 원 정도 육박을 해요, 자동차가. 그래서 그때 반응들이 뭐 수액이다, 멋지다는 반응도 있지만, 야, 너무 과하다. 우리는 뭐냐,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예. 이제 뭐 행사로 거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정도 차를 못 산다고 보고 있죠. 노엘 씨 같은 경우는 집안 자체가 워낙 부자 집안이에요. 이 장재원 의원 아버지도 이미 뭐 국회의원에 그다음에 사학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들 재산도 이제 공직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얼마를 신고했냐면 노엘 씨 이름으로 1억 8천만 원을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1억 8천만 원이 뭐냐면 부동산 임대업 하는 회사의 지분 45%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의 건물을 갖고 있냐면 부산 해운대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상가인데 분양가가 100억 원가량 된다고요. 100억 원. 지분 45% 1억 8천 신고는 했지만 실제 재산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미 노엘 이름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말 그대로 금수저구나. 그렇죠. 자기 스스로에게 생일 선물한 차로 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노엘이 경찰에게 거짓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일단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했죠. 큰 사고였으니까. 그런데 노엘과 동승자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들이 운전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그 현장에 누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운전자. A씨에 대해서 이제 확인 작업이 들어가자 이때 이제 변호사하고 함께 이 노엘 씨가 경찰서에 이제 방문을 해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자수를 한 거죠. 내과성 여부를 약속한 부분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정황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밝혀지는 거죠. 일단은 약간 뭐 합리적 의심이 되는 게 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두려웠겠죠. 두려웠죠. 무서웠겠죠. 이 사고로 아버지한테 갈 영향이 크다라는 걸 인지를 했겠죠. 20살짜리여도. 그랬으면 본인 스스로가 각본을 짰을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노엘의 그 인별그레 라이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라이브에서 팬들이 아 오빠 뭐 담배는 피워도 뭐 마약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노엘 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약 안 해. 내가 그거는 내 오른손목 걸고 약속할게. 내 약은 안 해. 내 약하면 날라가냐. 난 X가 두 개야.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에게도 피해가 간다라는 것을 이전의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학습이 되어 있었어요. 아. 그걸 아는 사람이 음주운전이에요?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지만.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다는 것은 범인 도피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 위험한 이런 제안에 응한 사람은 대체 누군가요? 네티즌들은 이 A씨를 두고 어떻게 좀 주장을 했냐면 일부 네티즌들입니다. 장재원 의원실에 있는 사람이 아니냐, 뭐 직원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풍문을 들은 장재원 의원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직접 SNS에 입장을 남겼습니다. 저의 의원실 관계자를 제 아들 대신 운전을 했다고 시킬 그토록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이 A씨는 노엘의 아는 형님이라고 합니다. 지인이라고 하는데 누군지는 지금 전혀 추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휴대전화를 압수 조사 중입니다. 또 등장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스. 왜냐면은 A씨의 전화기가 중요해요. 현장에 없던 사람이 교통사고 현장에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의 연락을 받았을 건데 이 사람 휴대폰에는 그게 남아있겠죠? A씨가 누군가 부탁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냥 했다고 할게. 이런 경우에는 노엘씨는 이 사안에서 빠지고 A씨만 범인 도피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노엘이 부탁을 해서 서로 공모한 거라면 그럼 노엘씨가 그거를 역시와요. 아니 근데 그 고가의 외제차라면 당연히 블랙박스가 달려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경찰에 도착을 했을 때 이 블랙박스 칩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걸 또 그새 이걸 의심이 갑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노엘 씨가 가져간 겁니다, 집으로. 아하. 그래서 사고 당시 그 현장에서 경찰이 그 영상을 확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노엘 군이 그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을 하고 나서 그 블랙박스 칩을 같이 가져온 거죠. 그래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취재진들도 궁금하니까 경찰 쪽에다가 뭐 이거 혹시 뭐 영상이 편집될 수도 있지 않냐, 이거 뭐 삭제된 부분이 없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이제 경찰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영상을 분석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노엘이 피해자에게 무려 3,500만 원이나 되는 고액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의 합의금보다 굉장히 많은 편 아니에요? 그렇죠. 급하게? 많은 거죠. 그렇죠. 뭐 1,000만 원 안쪽에서 거의 이제 해결이 되는데 3,500만 원이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이는 합의금 액수는 훨씬 뛰어넘는 거라서 그렇죠. 아마도 언론에서 좀 많이 얘기되고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을 느낀 나머지 좀 급하게 합의를 좀 추진하려고 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네. 불미스러운 일로 구설수에 오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이번 논란보다 조금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바로 조건 만남이라고 하죠. 성매매를 시도했던 이력이 드러나서 논란이 됐던 건데 일단 노엘 씨의 SNS를 보면은 조건하고 싶은데 DM하기에 마팔 가능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DM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를 말하는 거고요. 더 놀라운 거는 노엘 씨가 당시 강남구에 위치한 국제학교 1학년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실제로 이 성매매가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10대였던 노엘이 그런 메시지를 작성하고 보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인성관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건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냅니다. 일순간의 호기심으로 저급한 말을 내뱉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만남을 가져본 적은 결탄코 없다라고 잡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에 발생한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장재원 의원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그 노엘 아버지 장재현 의원이 이제 음주운전 이후에 그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자신의 잘못에 그런 상응하는 벌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올리면서도 그 경찰에 대한 분노를 좀 표출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같은 경우에 뭐 피해자 진술이라든지 뭐 CCTV라든지 합의금 같은 게 좀 굉장히 소상하게 알려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장재현 의원이 경찰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되어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과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정도로 사실상 이분은 사회부 기자라던가 뭐 정치부 기자라던가 이걸 쓴 연예부 기자들에게 굉장히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자꾸만 나쁜 글이 올라오니까 이거를 기자들에게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왜 취재했냐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네네. 기자는 취재하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찰한테 뭔가 애꿎은 화풀이를 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기자 입장에서는 조금 느꼈거든요. 이 정도는 경찰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아니에요. 취재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 요즘에 경찰들 그리고 정말 안 알려줍니다. 저도 이제 아는 경찰분들 좀 계셔가지고 뭐 물어보고 하면은 아주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일단 뭐 3,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이 오고 가면서 사고 당사자들끼리는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 같은데요. 대중들 눈에는 결국 곱게 보이지 않는 모양새죠. 아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중들은 장재현 의원은 사퇴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뭐 그 자식의 음주운전 때문에 사퇴한 국회의원 한 분도 못 봤어요. 그 본인이 음주운전해도 사퇴를 안 하거든요, 국회의원이. 예, 그랬대요. 그런데요. 예. 근데 만약에 장재현 의원이 정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주도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핵심은 그 장재현 의원이 본인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이 사건에 개입했는가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팩트죠. 네. 만약에 장재현 의원이 진짜 의원실에 누군가가 가서 뭐 대신 운전을 한 것처럼 이렇게 꾸몄다든지 아니면 아들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뭐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활용한 것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이건 반드시 이건 뭐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범죄죠, 맞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면 사실 뭐 의원직 사퇴라든지 아니면 뭐 법적 도덕책임을 논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장재현 의원이 과거 그 윤상호법 때나 아니면 음주운전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음주운전은 뭐 살인과 같은 범죄다라고 네,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오셨어요. 예, 본인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중들의 비난은 본인이 오롯이 좀 감당하는 것도 역시 장재현 의원의 책임, 장재현 의원의 몫인 것 같다. 그리고 얼마 전 청문회에서 자식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 뭐 사실 판명되면은 사퇴하시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 본인한테 적용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네, 네, 일단 노엘 씨도 반성하는 네, 분위기이긴 합니다.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보면 정말 죄송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해를 입은 분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 향후 활동도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일단 밝혔습니다.